라이브 무대 경험이 좀 있어요? 거의 이거 무대에서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나이도 그래도 다른 참가자분들보다는 좀 어린 것 같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무기지 않을까 싶고, 다들 긴장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 온라인 그 지금 관객분들 아까 막 비체림 뜨고 찢었다 뜨고 지금 저 그리고 저는 순간적으로 봤어요. 혹피가 딱 비트 딱 들어오는데 표정이 확 바뀌었는데 아 왜? 아, 저 뭐 너무 무대 보면서 궁금한 게두 개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혹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 누구예요? 국내외 다 막론하고 저 카니웨스트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연 연습 같은 거 제스처나 이런 거 네. 평소에 또 매일매일 연습하는 편이? 아니, 연습보다는. 그냥 내 스웩이다, 내 바이브다. 네. 아, 나 너무 신기해서. 아, 신기하다. 네네네. 아니, 이게 진짜 긴장되는 무대고 저희가 다 감안하고 본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전혀 안 느껴져가지고 너무, 네. 예, 너무 진짜 신기한 체험이었네, 저는. 의외였고 좋았던 게 뭐냐면, 전태일 힙합 음악제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뭐 어떤 메시지가 이렇지 않을까, 음악 스타일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되게 다양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좋은 음악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딱 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크게 떨지 않고 부담감 없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세분다 일단 기본기가 너무 좋으세요. 일단 그래서 들을 때 전혀 어떤 뭐, 아, 이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그냥 좋게 잘 들었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정채림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거 잃는 법. 가장 독특해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느낌 진짜 좋았는데 저 뭐야 약간 이래 하고 느낌 진짜 야만을 찍었어요. 잘하면 장땡이죠. 뭐 무슨 우리 세 명 다 이게 느낌이 야만을 찍었어요. 그냥 무조건 좀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철인 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철인! 와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트로피, 네, 트로피 받으시고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공연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TBS 관계자분들이랑 전태일 힙합 기념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심사위원분들 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기 섬으로서 어떤 점이 많이 부족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